사진을 일어난 순서대로 배열을 해주시면 됩니다. 무슨 상황인지는 아시나요? 무슨 상황인지 아시는 거예요? 어려운 시사상식을 쉽게 풀어보는 시간, 시사깨끼 함께해 주실 여도현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도현 기자입니다. 첫 시간입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JTBC 입사 5년 차고요. 그동안 경찰과 법조팀 취재를 했습니다. 시사깨끼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시사 현안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앵커의 시사상식 발전을 위해서 제가 문제를 준비해왔는데요. 그럼 한번 문제 풀어볼까요? 아픈데 출근하라고 하길래 네모했다. 뭘 했을까요? 아픈데 출근하라고 하길래 의사 됐다. 의사가 됐다고요? 요즘 의사 문제가 난린데. 또 이제 예. 아 의사 됐다. 저의 의사를 물어보지 마십시오. 정답. 정답은 틀렸습니다. 아 리코더는. 정답의 리코더. 아, 오늘 그러네. 꼭 딩동댕이 나오길 바랍니다. 이 20대 알바생은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어떤 행동을 한 걸까요? 저 힌트에서 좀 답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픈데 출근하라고 하길래 사장을 아프게 했다. 그럼 어떻게 사장을 아프게 할 수 있을까요? 육체적으로 아프게 하는 방법이 있고 네. 또 이제 심적으로 아프게 하는 방법이 있지만 저는 주로 심적을... 배달 주문을 취소했습니다. 아... 한두 건 취소한 게 아닙니다. 239차례나 취소했고요. 536만 원가량의 재산상 피해를 입혔습니다. 아. 그래서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아 그런 일들이 또 있었군요. 문제 주시죠. 이 서울시 슬로건입니다. 보시고 이 슬로건을 연도 순서대로 배열해 주시면 됩니다. 맞춰볼까요? 1, 4, 2, 5, 3. 자, 이 뉴스페이스 누군가는 이것이 대본이 있을까 없을까 하지만 이곳은 대본이 없는 살아있는 라이브 현장입니다. 힌트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 힌트 중요합니다. HINT. 네. 가장 먼저 생긴 거는 2번이었습니다. 2번? 네. 아 지금 보니까 좀 이제 그런 컬러감의 느낌이 있습니다. 영어 읽을 줄 아세요? 서울 오브 아시아. 맞습니다. 네. 네네네. 서울 이제 서울 슬로건 아닙니까? 서울 다 서울 슬로건입니다. 그럼 다시 순서를 한번 2번이 제일 오래됐으니까요. 2번, 3번, 4번, 5번, 1번. 네, 틀렸습니다. 정답은 2, 3, 5, 1, 4입니다. 앵커가 처음에 제일 오래된 것 같다 했던 아이서울 유, 서울 마이서울 비교적 최신 버전이었습니다. 알고 있었나요? 이게 한국에서는요 시장이 바뀔 때마다 슬로건이 바뀌어서 이게 문제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I love 뉴욕은 아시겠지만 45년, 6년 이어졌거든요. 서울에 또 이제 살고 계신 많은 시민분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슬로건이 될 수... 오세훈 시장의 서울 마이 서울이 많은 의견이 반영이 안 됐다. 지금 슬로건도 너무나 좋습니다만 이제 과연 서울 시민분들의 마음에도 맞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자그마하게 던져봅니다. 역시 앵커답습니다. 아주 마무리를 잘해주셨습니다. 여동윤 기자님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볼까요? 다음 세 사진을 일어난 순서대로 배열을 해주시면 됩니다. 무슨 상황인지는 아시나요? 무슨 상황인지 아시는 거예요? 기침을 크게 하시는 분의 입을 막아주시고 계신 거 아닙니까? 기침을 하면 보통 자기가 자기 손으로 입을 막지 않나요? 이 상황은 재채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말을 하고 있는데 입을 틀어막고 있는 거죠. 어떤 말을 하면 입이 틀어막힐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듣기 싫은 말을 하면은 입을 틀어막히지 않을까요? 뭐 싫어하는 특정 말들이 있으실까요? 뭐 너 티야 이런 말? 아 저는 티라서 상관없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이 세 분 각각 누군지는 아십니까? 뭐 하는 분들일까요? 직업을 한번 맞춰볼까요? 1번 사진 같은 경우에는 졸업생이신 것 같고 2번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이실 것 같고 졸업생은 무슨 말을 하면 입을 틀어막힐까요? 학비를 다시 달라고. 교수님은 무슨 말을 하면 저렇게 입을 틀어막힐까요? 학비가 없다. 돌려줄 학비가 없다. 아, 그럼 두 분이 싸우는 겁니까? 학비 달라, 못 준다. 네. 아, 일단 세 분이 계신 자리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 예. 윤석열 대통령님 아시죠? 아, 그럼요. 순서 배열은 하셔야죠. 그러면 2, 3, 1?
231. 정답은 231. 231. 321입니다. 첫 번째가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었고요. 두 번째가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이었습니다. 세 번째가 카이스트 졸업생이기도 하면서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 신민긴 님이었습니다. 앵커는 그러면 어떤 사람의 입을 틀어막고 싶습니까? 저는 누군가의 입을 틀어막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곳은 바로 뉴스페이스니까요. 그럼 저도 계속 이렇게 나오는 대로 말해도 될까요? 이곳은 다 허락되어 있는 곳입니다. 마음껏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님이 계신 곳에 공교롭게 이런 상황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여도영 기자님은 본인에게 할당되어 있는 시간보다 조금 더 오래 계신 거 아닙니까, 우리 관계자분들? 지금 제 입을 틀어막으려고 하시는... 혹시 시큐리티님이 계시다면... 저렇게 이제 입을 틀어막는 거 과잉입니까, 아닙니까? 굳이 무슨...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글자로면 충분히 표현되지 않았습니까? 여도영 기자님, 지금까지 네. 감사합니다.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게. 그래서 마지막 인사는 좀 아무리 저의 입을 틀어막고 싶어도 다음 주에도 또 이렇게 재밌는 문제 많이 가져올 테니까요. 다음 주에도 오십니까? 매주 갈 겁니다. 매주 오십니까? 네. 자, 이거는 또 우리 관계자분들과 한번 회의를 통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사 깨끼 여기까지입니다. 여도영 기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